기쁜 소식 선교회 세칭 박옥수 구원파의 유관기관인 크리스천 리더스 펠로우십 CLF 즉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 다양하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지만 이를 알기 힘든 외국의 목회자들이 크리스천 리더스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에 깜빡 속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CLF의 홈페이지에는 맷 챈들러, 토드 와그너, 스킵 하이직 등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목회자들이 강사 소개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바른미디어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취재하고 CLF와 관계하는 미국 목회자들에게 기쁜 소식 선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지속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CLF는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모임인 기독법률가회와 이니셜이 같아 두 단체의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